근데 이 책에 보면요, 147쪽에 집권 세력은 친일 미청산이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을 세력들이죠. 얘기하는 것이고, 친일 미청산이, 그러니까 친일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보세요, 한국 사회에?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얘들이 인식이 그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운동권들이 갖고 있었던 그렇죠. 그 사고를 아직까지. NL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그 책에도 이렇게 돼 있던데 더 이상 구조 자체가 혁신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럼 민주당은 혁신이 불가능한가? 아, 혁신이 불가능하다 봐요.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망해야 되고. 망해야지 일어설 것이. 망해도 쟤네들 정신 차릴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거든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 운동권 정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도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왜냐? 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박종인식 그 독재가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배웠거든? 근데 대학 딱 들어오니까, 아니네, 속았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때려 잡아야 돼. 라고 한 게 이제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러면서 인민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이 부르주아 독재야. 이렇게 했거든. 그 상태 속에서 그냥 사회주의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나 같은 사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게 뭐 내가 뭘 잘못된 생각을 했든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정리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가가지고 딱 봤는데 독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걸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사회주의라는 게 작동 가능하구나. 지금 현실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 시장 경제랑 같이 갈 수 있는 사회주의, 작동 가능한 사회주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고칠 기회가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그거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봐가지고 그냥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운동권 그 경력 가지고 그냥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대중 노무현 밑에 있을 때는 괜찮았죠. 왜냐 통제를 받으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가시고 노무현 대통령 가시니까 이제 자기도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운영이라는 게 지금 전대협 학생회 운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교수님 586은 지금 민주당에게도 뭐 3선 이상들도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 밑에 포섭이 돼 있는 거예요. 40대가 더 하다니까. 포섭.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0대는 실권은 누가 잡고 있냐 위에 586이 잡고 있는 거고 그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40대거든. 왜 40대가 왜 그러냐면 간단하거든. 한총년이야. 거기는 더해. 전대협보다. 저도 40대인데. 한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협은 그래도 그 뭐지 책 몇 권이라도 읽었어. 원래 NL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도 몇 권 읽었어. 근데 이쪽은 그것도 안 읽은. 굉장히 뭐랄까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PD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막스야 읽어봐 엥겔스야 읽어봐 그다음에 자본론이지 여기서 뭐 재생산 표식이 어쩌고 저쩌고 잉여같이 뭐 이윤율 경향적 저해 법칙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행 가자서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러는데 어느새 딱 보면 그 주사파가 되어 있는 뭔지 알겠죠? 그 이른바 종교 집단에서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 NL 애들이 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홍위병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40대도 아니고 한총년 세대도 아니고 그 밑이에요. 그 밑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옛날엔 그랬잖아요. 젊은 세대가 오게 되면은 남원정 그래서 혁신 개혁 쓴소리 이랬잖아요. 얘들은 그냥 행동대 별동대 됐어. 그 밑에 별동대고 굳은 일하는 손에 피 묻히는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싸움했다고 개싸움 잘한다고 서초동에서 있지 서초동 그 검찰총장 앞에서 개싸움 잘했다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수준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한참 떨어졌어요. 옛날에 비해, 과거에 비해가지고.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뭐, 김남국이니. 아니, 그 대깨문한테 가가지고, 대깨문한테 아부만 하면 초선이 최고위원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김용민이니, 뭐, 이런 애들. 아니, 뭐,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이재명 지사 가방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성들이 몽땅 떡 그 기회주의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다 그 떨어봐서. 박주민이니, 뭐, 이런. 아니 그냥 정치 자체가 너무 그냥 희화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또 정치적인 관념들 이걸 실현해야겠다 이 이상을 실현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뭐가 됐냐면 이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모종의 굉장히 루크러티브 뭐라 그러죠 그 벌이가 좋은 직업이 됐어. 그 거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벌이가 좋아요? 아 그렇죠. 그 연봉 말고도 뭐. 연봉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겠죠. 아 물론 검은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네. 강연 한 번 나가도 받는 돈들이 있겠고 뭐 등등등등 있겠죠. 사실은 근데 뭐 좀 있지. 예, 좀. 그다음에 요즘은 근데 뇌물 그렇게 안 주거든요. 예, 그렇죠.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제 아드님, 따님 유학을 좀 보내시죠? 그러면 이제 재산 신고는 딱 3억밖에 없는데 막 개가 막 세 개 전 방방 동거를 하면서 막 명품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진보는 해외
왜 좋아해요? 자녀들이 대부분 왜 좋아해요? 근데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에요. 아, 제대로. 네. 진보가 아니에요. 뭘 짜증나 죽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정의당 정도가 돼야지 진보고, 그냥 걔네들은 그냥 잡것입니다. 그냥 잡당이라고 불러요. 네, 잡것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진보적 의식이 없어요, 얘네들이. 얘네들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얘네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냥 통일 이런 거예요. 그냥 사회주의자들은 우리였고 진짜 빨갱이는 우리니까. 이번 선거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냐 보수와 잡당의 대결이냐 이렇게 잡. 그래서 내가 대결. 그러잖아요. 자꾸 쟤들 주사파 불러주는데 내가 뭐라냐. 그거 나는 그거 반대한다. 쟤네들 정권에 있는데도 주사파 아니다. 왜냐면 아니 잡범들을 왜 사상범 만들어줘. 주사파는 그래도 사상범이야. 자기 신념과 신념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지. 이석기 봐. 꿋꿋하잖아. 응? 북조선에 대한 충성. 이거 안 변하거든. 나는 걔들 보면 존경스러워. 저렇게 다 망해가는 게도 그냥 끝까지 자기 신념을 그 그릇된 신념이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황당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 감동까지 줘. 야, 또 저럴 수도 있구나. 얘네들 그런 애들 아니라니까. 그냥 잡범들이에요. 그냥 잡범들. 사상범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지.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선거에서 지난 총선도 다 날라갔고 180도차 거의 180도차지 했죠. 이게 보수당은 뭔가 프레임을 잘 못 만들어요. 근데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희생자 가해자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정치에서 프레임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 프레이밍 작업은 늘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레이밍 왜냐하면 어떤 사안들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개별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개별 사안을 이야기 속에서 받아들여요. 틀 안에서. 틀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프레임이 올바른 프레임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근데 쟤네들은 항상 나쁜 프레임들. 이번에도 딱 보니까 아 대장 뭐랄까 뭐 법조계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프레임이거든요. 그 사람들 시장이 너무 못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도박판이 벌어졌거든.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 자기 시장실에다가 애들 불러다 도박판을 벌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주민들 돈을 뜯어가지고 그 판돈을 돌고 걷거든. 근데 그걸 감시해야 될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니 아니면 저기 법조계 사람들 데려다가 앉혀놓고서 단속경관을 앉혀놓고서 개평방 아니 뭐죠 광팔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실 광깝게 있듯 지금. 근데 진짜는 이 도박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돌리는 거거든 저쪽으로. 이게 프레임 장난이거든. 이게 그립던 프레임이 이게 이데올로기고 선동이죠. 이거랑 이제 맞서 싸우려면 올바른 프레임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보수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술이 굉장히 약해요. 약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는 힘이 없었거든요. 왜냐 저쪽은 권력을 가졌고 보안사가 있었고요, 안기부가 있었고 국정원 있었고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그쪽 군대가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거기 맞설 것은 민중의 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민중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한 게 선전선동이에요. 우리가 한 게. 근데 저쪽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딱 하면 그냥 가서 잡아가. 국가보안 막 때려서 잡아가고. 이러니까 선전하고 선동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기술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게 이제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번번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뚫고 나가는 방법은 뭐냐? 원칙.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고 올바른 프레임을 설정해라. 사실과 원칙 뚫고 나가는 용기. 그러니까는 문득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도 근데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 그걸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 낡은 정치 논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죠. 여권 이번에 그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자꾸 아예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 고발장의 조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면 자기 말하는 그 언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더 의심하게 되죠.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당장 모면한다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실과 원칙에 따라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되니 그게 다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난다고. 그걸 자꾸 끌게 되면 변명하게 되면 이건 뭐야 이게 하면서 랠리가 길어지면서 타격은 더 커지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가야 되고 우선은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민주당 흉내내지 말아라. 그 쟤네들이 저러다 망하지 않았느냐. 망한 걸 흉내내지 말고 원칙 소신 그 다음에 보수는 우직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딱 소신과 원칙 갖고 예를 들어서 포레스트 검프 같죠. 아. 조금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스럽다 하더라도 우직하게 자기 걸 지켜나가면 그게 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코드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